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오늘은 자취 한 끼 요리입니다. 오늘은 진짜 아주 간단한 요리를 만들 건데요. 제가 아주 요즘 엄청 빠져있는 요리예요. 바로 카레인데요. 제가 요즘 카레에 빠져있어서 카레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비싸요, 또 카레가. 1인분에 막 만 얼마 막 이러거든요. 돼지고기 카레, 소이 카레, 인도식 카레, 뭐 난 카리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한번 시킬 때도 이것저것 먹어보고 싶어서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레를 직접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엄청 간단하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냉장고를 열어서요, 제가 미리 고기 전날에 해동을 시켜놨거든요. 스테이크 촬영하고 집에 고기를 소분해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대충 1kg 450g? 그 다음에 당근이, 당근도 넣을 거예요. 짠. 그리고 양파도 2개 사왔어요. 2망. 한 망에 1, 2, 3, 4, 5, 6, 7, 7개 들어있네. 우리 해서 2,9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딸랑 3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고체 카레, 가루 카레를 섞어서 쓸 겁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만큼 양파 까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혀도 꼬이네, 진짜. 이제 양파 이거 채 썰어줄게요, 다. 뭐 굵기는 뭐 얇게, 너무 굵게만 안 쓸면 돼요. 당근은 세척 당근을 사왔고요. 마탱이가 가기 직전입니다. 배고플 때 씹어 먹거든요, 다이어트 하니까. 다이어트는 항상 하지만. 그래서 세척 당근을 산 건데 안 먹고 있죠. 주사위, 작은 주사위 크기? 한 엄지손톱만한? 얘가 단단하잖아요. 너무 크면 잘 안 익고, 또 너무 작으면은 익어가지고 다 물러가지고 형태가 없어지니까 적당히. 자취 한 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한 끼 개념보다 이거 한 번 만들면은 한 일주일 놓고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하고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거의 한 달을 먹겠는데요, 여러분? 큰일 났네. 고기는 살짝 얼어있네. 그냥 정육각형? 지금 부위가 한 세 가지 부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처가이로라고, 알목심 그 부위하고, 이게 부채살이네. 이렇게 너무 큰데? 아니, 원래 양파 카레였는데 당근 카레였다가 지금은 또 완전 소고기 카레인데요? 큰일 나버렸네? 어쩌지? 그냥 두 팩만 꺼낼걸. 괜히 세 팩을 꺼내가지고. 요거는 뭐냐, 처가이로라고 살치살이네요. 살치살과 처가이로리 있습니다. 오메 오메. 잠깐만요, 제가 생각한 그림은 요것이 아니거든요. 대충 양파가 이 정도고요, 고기가 이 정도, 당근이 저 정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5리터짜리 곰국, 저번에 도가니탕 끓일 때 썼던
고 아이를 사용할 거예요. 국정원 선생님 영상을 다 보셨죠? 기름을 적당히 둘러주고. 우와, 잠깐만, 양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소치 꽉 찼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스미! 죽겠죠? 어쩔 수 없어, 살려야 돼. 한 번씩 그냥 위아래로 섞어준다. 적은 양을 할 때는 약불로 하면은 좋은데, 많은 양을 할 때는 처음에 센 불로 해도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자주 뒤집어 준다면은. 근데 자주 뒤집질 못하면은 그냥 약불로 놓고 그냥 딴 거 하시면 돼요. 이제 양파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이제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제 누르스름하게 얘가 양파 구워지겠죠. 그때부터 이제 색이 누르스름하게 변하는 건데, 그럴 거면은 1차로 수분이 좀 빠져야겠죠? 살짝씩 바닥에 있던 양파가 이제 색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10분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A few minutes later. 여러분, 이게 지금 10분 된 모습입니다. 라스트 10분 하고 마지막 컬러 보여드릴게요. A few minutes later. 20분 뒤. 지금 카메라가 밝게 보이는데 엄청 까매졌거든요. 이거는 옆에 옮기고, 팬에 맛있는 게 다 지금 남아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넣어줄 거예요. 소금간은 따로 안 하고 후추만 넣을게요. 고기 겉면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옆에 놔주고, 여기다가 당근. 당근은 그냥 넣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구워줄게요. 왠지 모르게 굽고 싶어졌어. 아! 깜빡함 안 찍었어요. 당근도 방금 넣었습니다. 그 다음 불을 켜고 물을 넣어줍니다. 바삭하게 넣은 것들이 잠길 만큼 물 넣어줬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건더기가 좀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덜어야겠어요. 양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각각 물을 추가해줍니다. 이제야 조금 카레, 아 이것도 조금 건더기가 많은 편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큰 데다가 고체 카레 4개 엄마 4개 넣고, 여기도 4덩이 넣고. 아, 저 왜 이러죠 오늘? 저 방금 카레 가루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레 넣는 양은 비율이 다 있잖아요. 레시피 그 카레 봉지 뒤에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저는 카레가 완전 걸쭉한 게 좋거든요? 지금 요거는 좀 많이 걸쭉해졌는데, 짠! 좀 더 넣고. 저는 이거 식혀가지고 이제 보관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근이 한 90% 익었거든요? 어차피 잔열로도 또 익으니까 당근 완전히 안 익힐게요. 바로 먹을 게 아니라서 지금 새벽에 먹을 수가 없어서. 얼굴은 찍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맛있다. 안 매우고 좋아요. 전 당근이 좋거든요. 뜨거? 뜨거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이 양파 맛이 진하게 나요. 그 굉장히 부드러워요, 카레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카레 만들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자취 한 끼였는데 자취 한 끼보다는 약간 자취 대끼 막 뭐 자취 한 달 끼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냉동실이나 냉장실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이제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되니까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카레가 진짜 부드러워요. 양파 가격도 싸니까 여러분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기는 돼지고기 써도 돼요. 뭐 진짜 고기 안 넣고 카레하고 뭐 버섯, 감자 뭐 이런 것만 넣어도 맛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자취 한 끼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